아, 이번에 해볼 것. 레벨 250 돌들. 바로 13번째 캐릭터, 미아이를 250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 아, 오케이, 됐고요. 자, 250. 찍었고요. 의자도 한번 받아주고. 어, 의자는요? 의자를 받아야 되는데. 의자 어디서 받나요? 의자는요? 제 의자 왜안 줍니까? 아, 여기서 눌러야 되는구나. 아, 기억이 났습니다. 여기. 받았나요? 오케이, 한번 앉아줘야지. 아, 네네. 다음, 소개. 아, 2018, 19년, 8월 28일부터 2019년 10월 15일. 4일? 19일 정도 걸렸는데. 얼마나 걸렸는가. 이렇게 보시면. 여태까지 캐릭터 얼마나 걸렸는지 그런 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아일 49일. 세 번째로 빨리 찍었습니다. 역시 미아일은 갓캐릭이다. 에픽 실용팩 1.5배 쿠폰인데요. 75개를 사가지고 42만 7,500원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부터는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최강의 몬스터 6,548만 9,503마리를 잡았는데, 다음 캐릭터로 넘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뭐 실질적으로 본 캐릭으로 몬스터 잡는 수는 거의 없을 거니까 요거를 해서 해보시면 될것 같고, 약간 6,500마리 잡았잖아요. 한 마리에 한 5,000원 정도 먹었다는 평균하에 한 3,250억 정도. 대충 한 3,000억은 먹었지. 3,000억은 먹었을 것 같아. 3,000억 정도. 사냥으로 여태까지 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만 해봅니다. 한 마리에 한 5,000원 정도 평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의 사냥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자. 10부터 42. 첫 번째. 저는 요새는 옛날에는 별로 거친 파도 끝까지 갔었는데 요새는 약한 파도 이가 좋은 것 같더라. 자, 아난좀 데미지가 약하다. 헤네시스 골렘에서 온3. 네네, 두 개를 추천하는데요. 또 앞에서 여기까지 바로 가기가 좀 힘들잖아. 그래서 요쪽 라인. 어쨌든 이쪽에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42렙이 됩니다. 그럼 이제 바로 발굴된 중단지 여기에 있는 군영 2를 가는 거지. 그럼 4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 슬리피우 조용한 습지에서 51렙을 찍고 나서 하늘 계단 1을 가거나 그러면 갱도 1을 가야 돼. 대신에 텔레포트 같은 게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61부터 여기까지 70까지 갱도 1에서 4에서 머문 다음에 여기서 4일지대 이둘중 하나에서 75렙까지 한 뒤에 여기 C2를 가면은 이 왼쪽에 포탈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서 83렙을 찍습니다. 요쪽 라인이나 요쪽 라인 둘 중에 버닝 높은 데서 하면 될것 같고요. 나는 데미지가 무지막지하다. 그럼 바로 이제 하늘 둥지 2로 가는 거지. 100부터 106까지 하늘 둥지 2에서 하다가 다음 106이 되면은 뒤틀린 시간의 길 또는 그냥 직선 사냥이 편할 것 같다. 그럼 타나토스. 네.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바로 가도 됩니다. 보통 20랩 차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음 112랩이 되면은 이 라인업으로 가는 거죠. 근데 버닝이 높으면 여기서 또 괜찮긴 합니다. 근데 여기가 지형이 더 편하긴 해요. 그럼 135랩이 되면은 커닝 타워를 갑니다. 155랩이죠. 대신에 텔레포트가 있어요. 갈수 있습니다. 라인업. 거의 대부분 여기서 하죠, 계속. 그 다음이 158랩이 되면은 지구방위 분복하는 거죠. 여기가 178랩이기 때문에 180이 되면은 저는 그냥 벌어진 발굴 지역 4를 추천합니다. 그냥 2가 지형이 좋긴 한데 4가 경험치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 190이 되면은 상하차를 수월길에서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그게 싫다. 그럼 이쪽 라인업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무난한 건 4. 4가 제일 무난하죠. 아니죠. 3이지. 4가 뭐, 4가 극인가? 잠시만요. 기억이 잘안 나서요. 아, 4 맞군요. 보통 4에서 많이 하지. 200이 되면은 숨겨진 동굴. 저는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험치는 여기가 많이 차이 납니다. 아마 2배 넘게 나나 그럴걸? 네, 그건 한번 전투 분석이라는 시스템이 있으니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경류 3. 경류 3에서 했고요. 다음은 레헬라. 저는 무법자의 거리 2에서 했습니다. 이유는 버닝이 높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치면 본색 1이 날것 같은데 요새 점프도 패치가 돼가지고 본색 1을 보통 추천합니다. 아르카나 동굴 알레 낄 깊은 곳 제일 사냥이 무난해요. 제일 좋은 점 가드를 안쓸수 있다는 점 만점 사냥법. 그다음이 모라스. 모라스는 전 트리앱의 삶을 좋아합니다. 여기죠. 추천합니다. 다음 에스페라. 에스페라는 신전 삶, 신전 삶 추천드리고요. 다음 문비리츠 245렙. 지금에는 공허의 파도 삶 추천합니다. 대충 이제 사냥터별로 마리수가 얼마나 되느냐. 최근 캐릭터들은 제가 이걸 비교해보고 있는 마리수. 이 캐릭터가 사냥이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엠버 신전 1704마리, 6분 기준입니다. 미하일 1267마리, 카이저 1506마리, 모라스 1200마리, 1600마리, 1630마리. 네네.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윗길 1396마리, 1407마리, 그 다음이 1113마리.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템 세팅은 매획, 아획, 200에 105, 22성짜리 마이스터리, 요런 식으로 아획 매획이 기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획, 아핵, 매핵. 그리고 성매 6에 40. 7성짜리 벨트. 그리고 아케인 세이버 17성. 그리고 정팬. 그리고 17성짜리 27%의 백초. 6에 60, 15%의 에디 두 줄짜리, 6에 40에 15%의 에디 두 줄짜리, 109초, 에디 두 줄보다 살짝 높죠? 그 다음에 15%. 오토스틸. 사냥할 때 보통 이걸 쓰고요. 보스를 잡을 때는 5에 84초, 크힘힘 00힘짜리, 요거 쓰고 있고요. 숄더. 18성 15%의 에드 공십짜리.
그다음에 리튬하트. 이거는 이제 미라클적이라고. 하트 같은 경우는 모든 주문서가 발리기 때문에 요거를 사서 꼈습니다. 망토. 6에 52초. 15%. 공 올테도 올테짜리 쓰고 있고. 그 다음에 9%짜리. 정의의 소울쉴드. 공공 힘. 그리고 공격력 데미지. 요렇게 사용했고요. 유니온. 아, 유니온은 8700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늘어났지요. 아, 275 이제 세 번째, 13번째까지 됐습니다. 다음 8700. 그다음 패작은 이렇게 되고. 5차를 찍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요 스킬 샤이닝 로드만 거의 가드는 잘안 쓰기 때문에 무난하다. 대신 가드를 쓰게 되면 좀더 좋을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는 잘안 쓰고요. 5차 이후 사냥. 사냥 아까 전에 능력들은 보셨고 전체적으로 이제 샤이닝 사냥을 하고요. 가드를 쓰기 때문에 실패하면 효율이 감소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기본적인 데미지는 440%의 내방 공격. 젠팩업을 하면 곱하기 2가 되겠죠. 단점. UR 가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패하면은 사냥 효율이 감소됩니다. 스택을 쌓아야 되는 스킬이다 보니까 스택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광역의 범위가 줄어듭니다. 4하고 5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실패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다음. 어빌리티. 어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공속이 필요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유롭다. 다음에 젠팩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3중 우쿠. 3개를 섞어 넣는 거죠. 그래서 15, 15, 15, 15 해가지고 레벨업을 한 뒤에 30레벨 찍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샤이닝 크로스, 류얼 가드, 소울 어설트, 파이널 어택, 데들리 차지 이렇게 했고요. 5차 스킬 분배했습니다. 요거는 약간 요거하고 요거는 약간 사냥 스킬이고요. 요건 약간 보스 스킬 성향이 좀더큰것 같습니다. 보스 같은 경우는 카벨, 수, 데미안. 그냥 전체적으로 모든 보스를 갔을 때 일단은 아무래도 가드가 있기 때문에 생존력이 너무 올라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잘안 죽기도 하고요. 단점. 이게 하다 보니까 UR 가드 맛이 있어가지고 UR 가드 쓰다가 죽더라고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캐릭터는 약간 극딜기의 쿨타임이 좀 짧은 편인데 이거는 이제 300초나 되기 때문에 보통 2분, 대개 3분. 그런데 5분이지요. 그리고 이게 극딜기긴 한데 길어요. 대신에 지속 시간도 그래도 좀긴 편이지. 마스터면은 이 30레벨 15. 아우, 길긴 길겠다, 야. 15 곱하기 3. 34, 45. 지속시간이 한 3분 되겠는데? 좋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극딜기 2분이라고 보는 것도 좀 그렇긴 하네, 그지? 3분의 2분이니까, 마스터하면. 네. 다음. 캐릭터의 총평. 생각보다 좋다. 생각보다 좋다로. 생각보다 좋다. 여태까지 키운 캐릭터만큼 똑같이 모든 캐릭터가 이지했다. 랩업 속도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저 만족도의 차이일 뿐. 게임을 하기 위한 목적이 랩업인지 만족도인지 다시 한번 경험해 볼수 있었다. 끝.